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A 제3회 코리안 데이 오픈하우스가 지난 주말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CHP와 CHP 후원의 주체로 열린 오픈하우스 행사는 CHP 스테이션에서 열리던 예정과 달리 CHP가 한인 커뮤니티로 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취지로 한인타운을 찾아왔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event is to foster communication with our Korean community and the Highway Patrol. And then we need the community too to let us know what's going on in the community too, so how we could help the community. UCLA 사물놀이 팀을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부채춤, 장구놀이 등 다양한 한국의 사물놀이가 소개됐습니다. 한국의 고유 무술로 빠질 수 없는 태권도 시범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It was really interesting and drums were beautiful and the costumes were amazing. CHP 요원들이 한인들과 가까워지려는 그 노력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멋있었어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지금 하는 CHP는 행사장에 3개의 부스를 설치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상기시켰고 안전벨트와 카시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현직 한인 경관이 나와 한인들에게 CHP 활동에 관한 설명과 경관 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HP 수색견, K9이 마약을 찾고 도둑을 쫓아가 범인을 잡는 시범도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CHP하고 저희 코리아 커뮤니티 교량 역할을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3회째인데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CHP 자체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행사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3회째를 맞는 CHP 오픈하우스 행사는 저희 LA18을 비롯해 체이스은행, 웨스턴 양로보건센터 등이 후원해 한인 커뮤니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CHP 코리안 데이 오픈하우스는 한인들과 CHP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났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